반갑습니다. 허브경제 팀입니다. 네, 카나리아 바이오고요.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명절 연휴가 좀 짧고 또 날씨도 굉장히 또 아래쪽은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춥고 그래가지고 운전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피곤한 명절 연휴가 오히려 됐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냉정하게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지만 오늘 뭐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쪽은 좀 외면을 많이 받았다. 오늘 바이오 종목 치고 어떤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많이 없거든요. 카나리아 바이오도 오늘 아침에는 시장의 분위기, 오늘 시가가 뜨고 지수가 뜨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코스닥은 흐름이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디어나 뭐 엔터, 이런 애들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또 2차전지나 아무래도 뭐 반도체나 이런 메인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 바이오도 사실 뭐 코스닥의 어떤 메인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치만 바이오까지 올려주진 않았고, 오전에 살짝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척 하면서, 뒤 구간에서는, 오후장에서는 좀 매도 물량들이 나오는, 오늘 매도 물량의 대부분은 요 프로그램 매도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어떤 특정 뭐 주체들이 막 진짜, 아, 이거는 뭐안 되겠다 해가지고 매도를 그냥 퍼 부었다기보다, 프로그램 매도가 강하게 나올 때, 그럴 때 주가가 한 번씩 이 다운되는 그런 액션들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매도 수량이 프로그램 쪽이 5만 주 정도, 6만 주 정도 매도했지만 동시호가 때한만주 정도를 매수했는데, 사실 뭐 거래량이나 혹은 이 매수 매도의 어떤 비율, 키움이 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도 않았고, 보통 프로그램, 카나리아바이오 특징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매도나 뭐 기간 매도가 강하게 나올 때, 이 키움 쪽으로 매수가 또 강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늘 거의 또 1대1의 비율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에서 바이오가 좀 외면받았던 그런 분위기를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전턴에 좀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는, 그치, 반등 구간이 맞기 때문에 요 위쪽 14,000원에 대한 시도를 해주나 싶었지만 오늘 14,000원을 뚫지 못했습니다. 13,950원이었고, 또한 가지 오늘 특징 중에 하나가 카나리아 바이오가 만 원대거든요. 이만 원대 애들이 10원 단위로 호가가 바뀌었습니다. 이 사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애들이 이 1만 원대 주식들이에요. 1만 원대 애들이 갑자기 10원 단위로 호가가 쭉 나눠지는 그런 게 이제 오늘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기존에 좀 무겁던 종목들이 이 10원 호가로 바뀌고 나서 좀 가벼운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카나리아바이오도 그 영향도 조금 있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매도를 안 했으면은 주가가 뭐안 빠졌을 거니까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긴 합니다. 다만 뭐 전저점 전그 금요일 날 나왔던 저가가 13,150원이었는데 그 가격까지는 추가적인 뭐 이탈을 했다거나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았고, 다만 살짝 좀 아쉽긴 하죠. 지금은 냉정하게 14,000원을 향해가지고 도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 오늘 다시 한번 주가가 하방의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13,000원을 다시 한번 봐야겠죠. 우리는 사실 카나리아 바이오 자체가 하루하루의 그 싸움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때부터, 아, 진짜 이탈하면 안 된다, 이탈하면 안 된다. 이때도, 아, 이거, 이 가격 깨면은 매도 버튼 누를 준비도 하고 계셔야 된다. 다시 한번 또 약간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구간으로 오긴 했는데, 시장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오늘 반도체랑 뭐 2차전지 애들이 골고루 올라갔지만, 얘네들이 만약에 내일 한번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오늘 외면받았던 종목들, 오늘 뭐 리오프닝이나 아니면 뭐 엔터, 미디어, 이런 코스닥 시가총액 이 상위에 있는 종목들, 이런 애들이 또 파란불 많이 보여줬는데, 걔네들은 또 자연스럽게 반등의 구간이 나와줄 거고, 카네레바이오는 내일 진짜 뭐 겁을 한번 더 준다라고 하면은 13,000원을 한번 찍은 다음에 아래꼬리 형태로 반등이 나오는 거, 이거에 대한 기대를 좀 해봐야겠죠. 냉정하게 저점 라인을 전저점까지 그냥 요 하나 더 놔야 될것 같네요. 지금 13,000원이 여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저점 라인이 12,300원이거든요. 13,000원 찍고 반등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긴 하죠. 어쨌든 간에 돌려 나가는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13,000원 찍고 반등 나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 왜냐? 저점도 올라가고 고점도 위쪽으로 한번 쭉 끌어올리고 15,000원 한번 돌파 시도해 준 다음에 뒤로 턴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돌아나간다 하면은, 아, 오히려 기대감을 조금 더 높여 나갈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 12,300원 라인으로 내려온다? 13,000원 깬다? 그거는 어떤 뭐 시간적인 측면을 볼 때, 혹은 주가의 어떤 뭐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위기? 이런 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우선적으로 13,000원을 깨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13,000원 깨도 뭐 다시 한번 전저점 라인을 본다.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전저점 라인까지 닿는 거는 좋은 움직임은 아니긴 해요.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다른 데이터들을 볼 때 너무 이제 오늘 주가의 하방폭, 그 오후장에 나왔던 주가의 하방 액션은 너무나 뻔하게 프로그램 매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내일 매수로 돌아선다? 그런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오늘 하방 구간은 또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얘가 진짜 그냥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자리였다 하면은 제 관점으로는 이런 자리에서 아마 시간을 한번 띄워줬거나 요 언저리에다가 혹은 이런 윗꼬리 액션들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이런 거 없이도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걔네들은 뭐 과거부터 들고 온 주식들 다 이 앞구간에서 들고 올라온 물량들 대비하면은 지금도 뭐 크게 손해보는 포지션은 아닐 거란 말이죠. 이때 들어갔던 물량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가격 구간이 지금 메리트가 없겠지만 카나리아바이오는 밑에서 맘먹고 끌고 위로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잔여 물량들을 처리하는 데는 지금 크게 부담 있는 자리는 사실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물량들을 처리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형태의 이런 차트 흐름으로는 처리하기가 조금 애매하겠죠. 충분히 더 좋은 카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드들을 꺼내지 않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뒤로 돌려나가는 이런 움직임들을 예상을 했던 건데 일단 뭐 오늘 바이오 분위기 이런 걸 떠나가지고 카나리아 바이오의 움직임 조금 약하긴 했습니다. 이거는 오늘 다 같이 업종 전체가 다 같이 그냥 약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보긴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카나리아 바이오가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어 있는 한 업종의 강세나 업종의 약세로부터는 좀 자유롭기가 힘들죠. 이 전 구간에 강한 액션들이 나올 때 이때는 명확하게 바이오 HL미니 뭐 SDQ분이 이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같이 올라와줬거든요. 근데 오늘 냉정하게 그런 움직임까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늘 카나리아 바이오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거는 어떤 그 현재 임상 진행 중인 그 신약 혹은 오레고 봄합에 대한 어떤 뭐 효능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거에 대한 효능이 유지가 잘 되고 있는가 혹은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가 요거를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 저점 라인 명확하게 깨면 안 되는 라인 자체가 12,000원 중반부터 12,000원 초반이거든요. 이 라인들을 깨지 않는가 이게 다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하나라도 그 카나리아 바이오가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기대감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난이도가 높죠. 난이도가 높고 심리전을 굉장히 강하게 거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난당인다는 사람들도 이 카나리아 바이오 와가지고 제가 그 몇 번 털리는 걸 봤거든요. 이때 부근이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으로 매매를 굉장히 그 실전 투자 대회 이런 데서 늘 상위권에 드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도 한번 카나리아 바이오를 건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 왜냐면은 그 대회 거기 들어가면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어떤 종목을 매도했는지 다 나중에 집계가 되거든요. 근데 이때 들어가가지고 손절을 쳤더라고요. 그만큼 카나리아 바이오는 변수도 많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들 아까 제가 말했던 어떤 그런 효능적인 부분 그 다음에 임상 관련된 어떤 일정들 그리고 주가가 흔들리지 않는 구간에 머물러 주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 가격대를 유지해 주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위주로 코멘트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저점 라인을 뭔가 위협한다라는 구간이 왔을 때 매번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저점 라인 깨면은 정말 위험할 수 있다. 그러면 아래 구간으로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을 하실 준비는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만큼 저점 액션을 깨는 척 하면서 그 뒤에 카나리아 바이오는 늘 어떤 강한 액션을
동반해가지고 보여줬단 말이죠. 이 압구간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비춰볼 때, 아, 카나리아 바위의 종목에 대한 특성이, 아, 얘네들은 한번 밑으로 강하게 액션을 주고, 개인 투자자들 겁을 주고, 그 이후에 진짜 한번 강한 액션들을 보여주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최근에 한 6개월, 7개월 동안 학습한 데이터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냉정하게 얘네들이 밑으로 내릴 거다라고 했었으면은 이미 깨고 내려올 만한 구간들이 많았거든요. 오히려 2022년에 시장이 냉정하게 좋지 않았던 구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에 버텼던 가격들을 지금 시장 좋을 때 와가지고 깨고 내려간다?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아직까지는 좀 유지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저도 좀 데이터가 애매하긴 합니다. 이걸 바이오 약세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조정 구간을 다시 한번 준 건지, 혹은 얘네들이 의도된 어떤 일정이나 혹은 주가의 움직임 컨트롤 이런 것 때문에 강제적으로 주가를 밀어댄 건지, 이거에 대한 거는 목요일이랑 금요일 이틀 동안의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이틀 중에 하나는 양봉이 나와줘야 돼요. 양봉이 나와주고 다시 한번 14,000 구간 그 상단으로 주가를 올려놔야 됩니다. 요거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어떤 이슈나 혹은 뭐 별다른 공시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전 금요일날 저점 라인을 뭐 딱히 이탈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편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기다림의 구간이에요.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입장에서는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기다리면서 계속 다른 종목 매매해야 되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지금 사실 뭐 하루 종일 주가를 보고 있는다라고 해가지고 내 계좌에 냉정하게 도움되는 부분 없거든요. 제가 평단 높으신 분들한테 강조드렸던 거, 지금 시장에서 계속 매매하셔야 된다. 쉬면 안 된다. 기회죠. 22년에 그렇게 시장 안 좋았는데 그거 버티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매매하셔야 됩니다. 매매하셔가지고 카나리아 바이오가 뭐 1%가 빠지던 2%가 빠지던 이 빠지는 동안 다른 데 가가지고 1%든 2%든 수익 내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누적 수익을 쌓아놔야 돼요. 지금 매매하기에 어려운 환경 아니고 내가 시장에서 어떤 끼가 있는 종목들 혹은 주도주급의 종목들을 건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종목들이 수익을 막 쉽게 안 주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담하지 마시고, 그게 진짜 어렵다, 내가 아 너무 주린이고 그냥 바이오여가지고 조합여가지고 매수했는데 물려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추가하셔가지고 장전에 보내드리는 주도주 그걸 차라리 받아가지고 매매를 해보시거나, 그것도 이제 매수가 매도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허브경제TV 카카오톡 검색하셔가지고 추가하신 다음에 무료추천 종목들 받아보셔가지고 이것도 주도주 안에서 저희가 뽑아드리는 거거든요. 주도주 중에서도 더 좋은 종목들로 저희가 매매를 하실 수 있게 신호를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 부지런히 매매하세요. 아니면 뭐 내가 진짜 단타 치는 거에는 뭐 크게 부담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강해 보이는 종목들 있으면은 그냥 쉽게 쉽게 접근하세요. 예, 그게 지금은 카나리아 바이오를 대처하는 기본 전제 조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연휴가 지나고 첫날이어가지고 영상이 또 굉장히 길어졌네요. 예, 오늘 뭐 끝까지 봐주신 분들 또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부분들 혹은 편안하게 댓글들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러니까 가끔 이제 잘 버티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댓글 보면은 멘탈적으로 좀 흔들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냉정하게 멘탈을 뭐 크게 흔들릴 만한 구간 아니고, 오히려 멘탈이 크게 흔들리는 구간은 이런 데가 크게 흔들렸어야죠. 지금 이 구간을 버티고 여기까지 내려와 계신 분들은 이제는 멘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멘탈 흔들리지 말고 내가 꾸준하게 매매해가지고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시장에서 최대한 챙기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이럴 때 놀면 안 된다. 쉬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사드렸지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3년에 같이 한번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